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그림이나 그런 자료는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만든 공간인 제가 만든 건데 택사기 박스로 만들어 본 건데 어중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종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아니, 알려드릴 건데요. 잘 들어주세요. 카톡 소리 때문에 죄송해요.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하고 다른 동물 친구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핸드폰이나 카톡 소리 내지 말렴. 그런데 어느 날 토끼가 자기가 제일 빠르다고 자랑했어요. 나는 제일 빨라.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빨라 속도로 달릴 수 있지롱. 거북이와는 완전 반대야. 거북이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아니야, 나도 빨리 달릴 수 있어. 그럼 우리 내기하는 게 어때? 거북이는 내기하기로 했어요. 내기에서 진 사람이, 아니, 이긴 사람이 정말로 빨리 달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토끼가 알았다고 했어요. 알았어, 그거는 쉽지 뭐. 내가 너를 빨리 이겨버릴 거야. 거북이는 이렇게 말했어. 아니요, 나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거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 빠른 거다. 그래서 토끼가 말했어요. 알았어, 시합이나 얼른 하자. 그래서 너구리가 와서 심판을 봐주기로 했어요. 운동장 한 바퀴를, 두 바퀴를 먼저 돌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공원 한 바퀴를 도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끼끼끼, 그거야 쉽지 뭐. 당신의 거북이를 이겨버려야지. 토끼가 말했어요. 거북이가 말했어요. 나도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하나, 3, 2, 1, 0, 땡! 그랬더니 토끼는 아주 잽싸게 뛰어갔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엉금엉금 아주 늦게 가고 있었어요. 곰과 사자, 여우, 모든 동물들은 토끼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근데 토끼가 거북이가 뒤에 없는 걸 보고, 벌써 포기했나? 아니면 엄청 천천히 오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나무 그늘에서 쉬었어요. 그때 거북이는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엉금엉금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근데 토끼가 자고 있는 걸 보았어요. 토끼가 자고 있네? 이때 빨리 이겨야지? 했어요. 거북이는. 그래서 최대한 온 힘을 다해 갔어요. 근데 거북이는 1등을 해서 도착해서 1등을 해왔어요.
하지만 토끼는 자고 있다가 저녁이에서야 깨어나서, 아이고, 늦었다. 어떡해. 벌써 거북이는 안 갔겠죠? 설마, 거북이가 가면 내가 지는 건데. 이러면서 얼른 뛰어갔어요. 근데 이미 1등 자리는 거북이 거였어요. 토끼는 후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동물들은 거북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너가 질줄 알았는데 너가 이겼네? 다음부터는 너를 무시하지 않을게. 거북이가 그래서 괜찮다고 말했어요. 나는 괜찮아. 그래서 동물 친구들은 거북이와도 사이좋게 지냈어요. 하고 토끼, 제가 여기서부터 조금 지어낼게요. 토끼한테 거북이가 가서, 너도 훌륭했어. 잠만 자지만 않았으면 됐을 텐데. 그때 토끼가 말했어요. 이렇게, 나도 미안해. 너를 너무 무시했나 봐. 내가 잠깐 자자고. 거북이가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여튼 내가 이긴 건 맞잖아. 하, 그건 맞지? 토끼가 말했어요. 다시 좋은 친구가 되자. 그래. 다시 좋은 친구 하자. 뒤에서 토끼와 거북이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네, 오늘은 제가 토끼와 거북이를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살짝 지어냈죠? 네, 그러면 안녕!